저도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평화 정론 약속을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외숙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 힘이 없었기에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소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그 당시 일반적인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역비용에 불과했고, 국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뿐이었습니다. 희망과 억울함을 놓치는 국민의 관계로 상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범위에 군림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하는 저에게 법은 일부분 살아가였지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법률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정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에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위법했던 그 약속을 전해도 저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조차 못하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부모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이상 걸리더라도 제 싸움의 상대가 현역 대통령이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며 그 가운데 거짓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국정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삶의 기회를 돌리고 끝이 기다리게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 특수 공무원 사제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청와대의 상실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행위는 정부가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희생을 가치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히 해상경제 작전 실패에 대한 엄연한 사실을 국민의 희생과 죽음으로 덮어버리는 있어서는 안 될 난행을 저질렀고 정확한 증거와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살 국림을 먼저 생각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입 다물었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며 파렴치한 게임을 만들어서 대국민 자기국을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책임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발 아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대공 사건을 다루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그저 북한 해역에서 죽었고 넘었으니 월북이다라는 그리고 적대국의 일개 통신병들이 주고받는 더 감청 자료가 마치 거국 첩보이냐 오직 그들만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역으로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어디에 있으며 헌법의 가치는 무엇인지 아니 모를 수 없습니다. 힘 있는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짓으로 선동하고 힘없는 국민은 인권과 국민의 주권도 무시당한 채 거짓을 진실로 알아 드러나 하는 이런 몰상식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기다려왔고 또 재판을 통하여
일부 승소하여 공개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는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후 밝힌 힘있는 정부가 해소하여도 항소를 자제하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힘없는 국민은 권력의 조아리며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진실을 왜곡하며 힘으로만 누리는 무책임함 그리고 억압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얘기하시렵니까? 정의와 공정, 마정은 어디에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켰습니까? 이제 더 이상 권력이라는 방패로 막으려 마시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답을 주십시오. 동생은 서해와 우리 해상에서 중국의 불법 어선들을 목숨 걸고 지켜왔고 국토 수호에 헌신한 자랑스런 국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에 이제는 국가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 물음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는 응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등하며 인간의 가치 또한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다 같은 계급 없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셨으면 그 고귀함답게 억압하지 마시고 힘 있는 자로서 이제는 아량을 100%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국민에게 속죄하시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유가족과 같이 있습니다. 정부 공개 청구를 세경, 국방부, 청와대 상대로 제기했고 이 중에서 세경하고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로 상대로 정부 공개 청구하는 순수한 거는 제가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세경 상대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상대로 월급에도 사살을 줬다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당대로 국가인권을 지정을 했고 결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세경의 발표가 법빛이 상당히 불려졌고 정치적 공황상태라는 게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는 결론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해경 청장과 간부를 상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인 2020년 9월 29일과 동일한 2020년 922원을 소송한 후에 그 돈을 승소하면 천하람 유족들한테 주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청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엔 형사고소했고 12월 말에 구청광역수사대가 해경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 정부 공개 소송 과정 중에 대통령 청와대는 유족이 청구한 정부 공개 청구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겠다고 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소송 중에 이런 소송이 없고 이런 재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족에게 월북이라고 말한 거는 정부입니다. 그 유족이 왜 월북이냐고 그 정부 공개 청구했는데 정부가 그 정보를 안 주겠답니다. 법원에서 소속했는데도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월북이라고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월북이라고 말을 해놓고서 그 근거가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왜 얘기를 안 했는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유족들이 월북이라고 믿겠습니까? 월북 당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 부끄러움은 바로 투명한 거에서 시작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아들한테 이 사건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편지까지 썼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감추려고 하는지 1년 반 동안 유족과 한 더 변호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통령 편지를 반납합니다. 그 편지는 희망의 편지가 아니라 상처의 편지와 절망의 편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결을 승소한 거 집행하러 갑니다. 기자분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예?